길 뚫어! 길 뚫어줘! 길 뚫어줘! 야, 길 뚫어! 길 뚫어! 길 뚫어! 자, 비켜주세요! 자, 비켜주세요! 돌아가! 나 어디 시발 돌아갑니다! 김무성 돌아가라! 하기 인정 못한다! 야 뭔데 민준이야! 야 정치 알아! 정치 알아! 정치 알아! 정치 알아! 이방에 뭐야 이 새끼! 그래 맞지? 뭐야 이 새끼! 뭐야! 뭔데 민준이야! 좀 봐! 좀 봐! 뭐야 이 새끼! 아니 카메라 들고 그만 기자분들 그만하십시오 이제.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아 다 끝났잖아요. 그만 그만. 당신 여기 어디 가고 와? 뭘 알았어? 반말이야. 됐어. 주세요. 아 졌어? 주세요. 졌어? 아 국장 정수인이야. 아 잠깐만. 나 좀 국장 정수인이가 빠스린다. 어? 빠스린다. 그렇죠. 아니 왜 만들고 싶다? 왜 만들고 싶다? 학위는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내 학교입니다. 나와. 여기는 내 학교입니다. 왜 그래? 100년이 넘은 민족사 만의 한영훈의 민족사학입니다. 예, 한영훈 선생의 기일이 엊그저께였는데요. 친일 문제에 대한 자신의 부친의 행적에 대한 이런 반구에 말도 없이 나아가 친일 행적을 미화시키기 위한 책을 쓰고 있는 김무성에게 민족사학을 자처하는 우리 동국대학교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정치의견 학도입니다. 정치외교 학도로서 그리고 민족사학을 대표하는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사회교육을 앞장서셨던 노희두 선배님 및 여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독립운동에 힘쓰셨던 만의 한영호 선생님께서 계시는 바로 우리 민족 동국대학교입니다. 이분들이 시야에서 통탄을 하실 일입니다. 친일이든 어떤 해명도 없고 세월호 국정원 등 현재 여당이 책임지고 해명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여당 대표가 대체 어떤 명목과 어떤 근거로 동국대학교의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신문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 혁신과 발전, 대화 협력 등등 전혀 가늠도 안 되고 추정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김무성 여당 대표의 동국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은 군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를 꿈꾸기 함과 동시에 정당 정치의 혁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대표님, 그 학생들의 거친 환영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좀 소감을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학생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뭐 민주주의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하고 하는 건 옳지 못했습니다.